안녕하세요, 사먹사전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회를 드실 때 어디 가서 많이 드시나요? 회센터에 가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동네 횟집, 아니면 뭐 이자카야에 가서 사시미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보통 밀면집에서도 많이들 먹곤 하죠. 엥 하신 여러분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가 무려 회를 파는 밀면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산 중구 보수동에 위치한 대동냉면 밀면이라는 곳인데요. 사장님께서 원래 근처에서 거제횟집이라는 횟집을 운영하시다가 편찮아지셔가지고 가게를 정리하셨다가 건강 회복하시고 불현 밀면집을 오픈하셨습니다. 근데 예전 거제횟집 단골분들께서 밀면집 사장님이 거제횟집 사장님인 걸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오후 6시부터 저녁 시간에 한정하여 회를 판매하고 계십니다. 과연 밀면집에서 파는 회는 어떨지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저희 들어왔는데 상당합니다. 저희가 6시 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앉은 요 테이블 빼고 전부 다 예약석이에요. 못 먹을 뻔했네요, 그죠? 모둠회와 돌돔 이렇게 있어가지고 돔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이고 모둠회 같은 경우는 양식인데 양 적은 3명이면 4만원, 보통이면 5만원, 많이 먹을 거면 7만원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이날은 공복 4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양식 모둠 5만원짜리로 부탁드렸습니다. 또 회를 먹는데 소주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소독도 좀 해야 되고, 그죠? 딱 소주 먹을 수 있는 스키다시들, 스키다시를 하면 안 되겠죠? 곁들이 안주들 또 나왔습니다. 담치, 고동, 꼬막, 오징어 무침, 멍게, 옥수수, 감자 샐러드. 자, 그러면은 빨리 먹어서 접시를 비워야 될 것 같으니까 먹도록 해보죠. 자, 우선 가장 먼저 나온 멍게를 한번 먹었는데요. 멍게 비려서 못 먹는 수민이도 잘 먹은 거 보니까 믿고 먹어도 될 정도의 신선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뚱뚱한 고동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씨알이 굵으니까 주는 맛도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꼬막도 한번 먹어봤는데 이 꼬막도 살이 제법 통통한 게 씹자마자 단맛이 팡팡 터지는데 와, 요거 양념 조물조물해가지고 밥에 비벼 먹으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햇반 3개 뚝딱이겠더라고요. 그리고 수년째 최고 몸값 자랑하는 오징어 무침도 한번 봤는데 사실 요런 거 먹으면 오징어인 줄 알고 집어 먹었는데 무거워, 약간의 웨이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오징어가 오히려 더 많았어요. 거기다가 갓 구워 나온 찌짐을 이렇게 같이 먹었는데 이거 진짜 사기 조합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메인 회도 나왔습니다. 회 같은 경우에는 맨 바깥쪽과 요 두 번째 줄 해가지고 광어,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약간의 그 회색 빛을 띠는 게 우럭, 그 다음에 이렇게 길다랗게 썰린 게 도다리. 회들은 아주 살짝 두께감이 있는 스타일이었고요. 만약 이걸 얇게 썰어냈다면 큰 접시에 담을 수 있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5만원에 요 정도 밑반찬에 요 정도 회 양이다, 그러면은 괜찮게 먹었다 소리 나올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요? 저희 사먹사전이라는 거 하고 있어요. 예. 사먹사전? 네. 좋아요, 구독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도다리 진짜 맛있다. 딱 지금 3, 4월에 산란기를 맞은 도다리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이 많이 축적돼 있어가지고 맛이 제일 올라와 있을 때거든요. 확실히 회만큼은 제철을 좀 챙겨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회 같은 경우에도 활어다 보니까 이 씹는 맛이 좋습니다. 완전 활어라기보다는 약간의 숙성은 거친 듯한 느낌인데요. 이게 또 쫄깃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이 아주 돋보이네요. 그다음 우럭 먹어보겠습니다. 쫄깃쫄깃하니 탱글탱글하니 만만하면서도 이리 고마운 친구가 없습니다. 자, 드디어 이 집에 시그니처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따로 주문한 게 아니라 곁들이 안주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생선 회초밥, 그 다음에 김밥.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별 생각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여기 깻잎이 올라가 있는 요거 타다키라는 메뉴인데요. 생선 회와 뼈를 통째로 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나리라든지 쪽파라든지 이렇게 향이 나는 야채들과 초장 양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버무린 건데 이거를 이렇게 초밥 위에도 올려 먹고 김밥 위에도 올려 먹고 회도 싸 먹고. 이 집이 예전 거제집 시절부터 요걸로 되게 유명해졌었거든요. 자, 고생하는 현주이 먼저 한입 드시죠. 초장만 들어간 게 아니라 된장도 살짝 들어갔는지 살짝 구수한 맛이 나는데 짭조름하면서도 이 향도 땡기고 뜨끈뜨끈한 흰밥에다가 참기름 살짝 둘러가지고 비벼 먹어도 정말 맛있겠다 싶더라고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었나? 와, 이거 진짜 우리만 모르는 거네. 이거 가
가게 안이 굉장히 조용한 도서관 같은 분위기였는데 어떤 손님 오셔서 미스터트롯 틀어달라 하신 이후로는 응원단 모여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 집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항상 스릴 있고 약간 좀 뭔가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밀면집에서 회를 먹는다는 게 뭔가 스릴이 그 자갈치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요 정도 집들이 몇 집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자갈치를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징어 무침이랑 이렇게. 이거 진짜 노벨 화학상. 술 따는 얘기가 많이 없어졌네. 아, 둘 다 물 부족 국가라고 술도 아끼나. 일수식이 세 개였는데. 딜리, 쉽니까? 저 하늘에 닿을 때까지 몰라? 아시나요? 윤민수가 나는 가수다 해서. 아, 이걸 모르네. 나 그건 줄 알았다. 스폰지버에서. 아니, 이거 살려놓을게. 잘 하면 넣어도. 아, 자, 이거 말고 스폰지버에서 돌아오도. 수미가 소라아오이를 좋아하니까 확실히 이런 데서 좀 진짜 결혼할 때 울었다 이거. 와, 먹다 보니까 이렇게 튀김도 나옵니다. 역시 이런 동네 집은 이렇게 튀김 놔주고 그 다음에 매운탕 코스 가는 약간 자연스러운 또 드리블. 사임께서 거의 리오넬 메시급의 드리블을 보여주시네요. 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볼 수 있죠. 와, 이 고구마인가요? 네, 그렇지 않나. 이 길이 이 크기 감자로. 와, 오삿집 맛 난다. 고구마가 되게 얇으니까 오삿집 맛이 납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평가는. 진짜 냉정하게. 오삿집 맛 나지? 와, 튀김 진짜 맛있다. 자, 얼추 회는 다 먹고요. 저희가 이제 식사를 부탁드렸는데요. 매운탕은 추가 요금 없이 기본으로 나옵니다. 매운탕 그릇이 일단 엄청 커요, 그죠? 네, 엄청 크고 생선뼈도 아주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예. 매운탕 나오면서 눈볼대라는 생선의 구이도 하나 나왔는데요. 겉을 약간 튀기듯이 바짝 구운 스타일의 생선구이였는데요. 크기가 실하다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그죠? 생선구이 너무 맛있다. 생선 껍질은 아주 바삭하게 잘 튀겨졌고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속살이 아주 쫀쫀하더라고요. 아껴 먹으면 소주 두 병도 먹을 수 있는 아주 연비 좋은 친환경 안주였습니다. 매운탕은 산초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딱 전형적인 부산의 시장 횟집 스타일의 매운탕. 주방에 들어가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 적절한 조미료의 맛, 특유의 감칠맛이 이 술자리의 활용 정점을 찍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횟집에서 술 좀 먹고 이런 매운탕 먹으면은 이 매콤한 맛에 기름진 맛에 딱 해가지고 다음날 해장 미리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밀면집이다 보니까 저희가 밀면을 안 먹으면 그건 또 약간 좀 실례하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물밀면도 하나 부탁드렸습니다. 밀면은 셋이서 이제 맛만 보는 걸로 네 하고 대망의 마지막 밀면도 나왔습니다. 살얼음 동동 육수 스타일에다가 고기는 이제 돼지 수육이 한 두세 점 올라가는 것 같고요. 삶은 계란에 오이에 무김치 아주 정형적인 부산식 밀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네. 한방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육수는 아니었고요. 좀 깔끔은 했는데 살얼음이 너무 많이 끼어있어가지고 이가 시렸습니다. 그거 말고는 정말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밀면 퀄리티 같았어요. 아, 요거 맛있게 먹을 방법을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아까 내어주신 타다키가 조금 남았거든요. 요걸 여기다 살짝 비비는 거예요. 와, 타다키가 남으시면은 꼭 밀면 주문 부탁드려가지고 타다키랑 밀면이랑 비벼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하여튼 밀면집에서 회를 먹는다는 요 일탈 스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 저희 다음번에 또 멋있는 식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